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멀리 이스라엘 나라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네, 여기에 아주 예쁜 소녀가 있죠. 네, 이 소녀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아주 착한 처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머 깜짝이야. 마리아야, 너에게 꼭 알려줄 소식이 있다. 그래서 왔다. 무슨 소식인데요? 너는 얼마 안 있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아기를 뵌다고요? 난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니라. 그 아기는 앞으로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 아기를 잘 키워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느니라. 네,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워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유,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지? 요셉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요셉이 깜짝 놀랄 거야.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소식인데 전해야지.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달 있으면은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랬어요. 왜 그럴까?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마리아가 오고 있잖아. 웬일이야? 마리아. 아니 마리아. 아니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 몸도 부른 것 같고. 참 이상하다. 아니, 전에는 아주 날씬했었는데. 이게 이상하도다. 이상하도다. 있잖아요. 말해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말을 믿어주실 거죠? 그럼 믿어주지. 그럼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아기를 가졌어요. 뭐? 아기? 아니, 그럼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단 말이야?
아니, 나하고 약혼했잖아. 아,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요새 내 말을 믿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 믿어줄게. 아, 그런데 아기를 뱉다고 그랬잖아. 이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제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랬어요.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이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니 이 나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너하고는 결혼 못 해. 아유 정말. 아유 큰일 났어요. 마리아는 울었어요. 요셉이 내 말을 믿지 않아. 어떡하면 좋아. 아유 큰일 났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요셉이 믿어주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요셉아. 어, 예.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예? 아이 그래도 그 여자는 나 몰래 다른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 그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아기는 앞으로 온 세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리라. 알겠느냐? 예. 꿈이었어. 이제 보니까 정말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어. 네, 그래서 요셉이는 마리아에게 달려갔어요. 마리아, 마리아, 우리 결혼해. 네? 지난번에는 나하고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땐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천사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에게 잉태된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지? 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지난번에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 용서해 줘. 우리 빨리 결혼해.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 아기는 나중에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제야 정말로 믿으시는군요. 응, 난 믿어. 우리 아기를 잘 키웁시다. 네, 이리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아,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베들레헴에 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 요셉의 조상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둘이서 아 베들레헴을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여관마다 방이 꽉꽉 찼어요. 저기요. 방은 없어. 여관 주인님, 제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가지고 배가 아파요. 그런데 길에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까요?
방은 없지만 한 군데 있긴 하오. 어딘데요? 마구간이요. 마구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소. 뭐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내 돈은 안 받을 테니 마구간에서라도 아기를 낳으시오. 길에서 낳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알겠어요. 그러면 마구간이라도 빌려주세요. 미안하오. 아유, 아기를 잘 낳아야 할 텐데. 아니, 마구간이라니. 마구간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지? 그래도 길가에서 낳는 것보단 낫잖아요. 우리 마구간으로 가요. 알았어. 아유, 미안해, 마리아. 이리와요.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갔어요. 그 마구간에는, 네, 이렇게 말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돼지! 네, 거기엔 돼지도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양! 네, 거기엔 또 양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물들이 시끄럽게 울고 똥도 싸고 그러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그런데 아기를 얻다가 뉘어야 되는데 아기를 뉘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주 적당한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구유요. 맞아요. 말구유가 있었어요. 말구유는 이렇게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구유 위에, 네, 이렇게 말구유 위에 아기를 예쁘게 놓게 되었어요. 자, 아기가 잠을 잘 잤을까요? 울었을까요? 잘 잤어요. 네,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잤어요. 가끔 가다가 말이 히히히힝, 돼지가 꿀꿀꿀, 양은 미 하고 울었지만 어린 아기 예수님은 너무너무너무 잠을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몇 달 전에 어느 세 분의 박사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은 누구였느냐면 바로 동방박사였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